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아주 재미난 장입니다. 특별히 한국시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네. 재미난 장인데요. 네. 러셀 2000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네. 다른 건 안 오르고 네. 러셀 2000이 올랐고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채권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 채권 시장에는 유의미한 건 별로 금리가 많이 안 올라서 네. 유의미한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금값도 뭐 그냥 쏘쏘 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오늘은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8일 이후에 진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유럽 네. 그 저기가 끝나고 나서도 유럽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유로화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퍼즐 중에 하나 들맞춰진 게 원화 강세는 안 나타났어요. 위안화 네. 강세까지 나타났는데 네. 위안화는 7 밑으로 떨어지면서 6을 찍었고요. 네. 근데 원화는 여전히 1200원이에요. 그래서 1100원대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은 아직 안 맞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굉장히 오늘 주목이 된다. 어떤 면에서요? 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뭐 나스닥과 동조화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네. 오히려 이번에는 러셀 2000과의 동조화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디어 진짜 위험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무엇이냐? 달러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달러 가치 하락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이제 다시 달러가 부족한 과부족 상황들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치 않으나 어찌되었건 손이 안 가던 러셀 2000에 손을 뻗쳤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러셀 2000만 손을 뻗치겠냐 그 다음 신흥국 쪽 사실은 한국은 신흥국은 아니지 사실은 뭐 거의 선진국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신흥국으로 여기고 있으니 네. 신흥국에도 손을 뻗칠 수 있는데 그 1번 타자는 역시 한국, 대만이 1번 타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러셀 2000의 3%대의 초강세가 과연 한국에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이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어제도 샀죠. 네,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고 포인트인데 하루 이틀 봐선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2, 3주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이번 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18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유로 강세가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는 18일 이후에도 유로 강세가 되면 자리를 잡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유로 강세가 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될 거니 달러 약세면 일단 기반은 마련된 것이다. 예. 거기서 달러 과부족이 없어서 없는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러셀 2000이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른 것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 나스닥만 신고까지 다른 그 뭐 그 S&P 좀 덜 올랐고 10% 마이너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셀은 아예 못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올라갈 공간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숨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곽 사이드의 종목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이 구조선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은 구조선이었죠. 그동안에 언택과 뭐 등등등 해보면 얘네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조선에 사람 바글바글하면 여건 안 좋잖아요. 근데 저 배는 이제 곧 풍랑에 의해서 뒤집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럼 좀 여유 있게 좀 작은 개인 요트 타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큰 구조선, 여건 나쁜 구조선보다는 럭셔리한 그 요트, 개인 요트에 넘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셀 2000. 그러면 러셀 2000만 강세에 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까지 넘은 하나의 기반은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그 과부족 달러 과부족 해소 그래서 위험에 대한 모험 정신 증가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네. 그 약간 부실한 기업 부실한 게 아니고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 앤드 해외 시장까지의 매수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며칠간은 이게 가능하느냐 근데 이제
야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다 꺾이고 꺾이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인지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재밌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진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시즌2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강세장의 시즌2가 시작되었다. 근데 이제 성격이 바뀌겠네. 바뀌겠죠.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런 단면들이 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안 가던 자동차 회사들을 주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린 뉴딜 등등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주식들이 갔어요. 그리고 네. 이제 기존에 갔던 주식들은 조금 주춤했고 순고록이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진짜 국면 투로 하면서 전환되는 거죠.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싼 주식부터 먼저 살 거 아니에요. 싸고 큰 주식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네, 밸류. 그리고 미래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쪽에서 싸고 큰 주식부터 담아야죠. 작은 주식은 자기네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이 오르니까 못 담죠. 예, 자기가 들어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가격 뭐 안 올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 게 이제 성자 네. 현차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럴 네.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인지 여부가 이번 시즌 2가 시작되는지 여부에서 지금 경기선 정도인 것 같다. 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물론 가봐야 한다. 뭐 그건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능성은 보인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봐서. 네. 예, 그래서 그렇고 그 하여튼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재의 진공청소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쭉 빨아들입니다. 쭉쭉 빨아들여서. 네. 근데 어제는 내용이 좋았어요. 항체가 만들어졌다. 45명인가죠? 모더나 맞은 네. 45명인가가 네. 모두 항체가 발생했다. 네. 이거는 백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이잖아요. 항체가 네. 생기게 만드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대형주들은 이미 갔기 때문에 별로 못 갔고 네. 소형주들이 왕창 갔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의 결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키 맞추기 가능성은 미국 시장에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그 네. 지수를 제가 아예 이번에는 거꾸로 써왔어요. 제일 제일 그동안에 약세 있었던 놈들부터 해서 러셀 2000이 무려 3.95%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오르면 다른 것도 한 2%는 올랐어야죠. 그죠? 네. 근데 다우존스는 0.8 올랐고요. S&P 500은 기준되는 S&P 500은 0.9% 올랐고 나스닥은 0.59% 이제 못 올라요. 좀 숨이 찬 느낌 들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숨이 찬 느낌도 일부 들고 키 맞추기 느낌도 일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럽이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역시 유럽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닥스 1.8, 영국 1.8, 프랑스 2.0, 이탈리아도 2.0 이렇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달러 지수가 96.04. 야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이게 최저가예요.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최저가거든요. 봤는데 까먹었는데. 몇 개월 만에 이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96을 깨는지 여부도 되게 관심이고요. 아니면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칠 것이냐 여부인데 결국 그 유효한 시점은 18일 이후 유럽 회의 끝나는 그 시점. 그래서 유로 달러가 정말 오랜만에 1.14까지 갔습니다. 지금 네. 1.14. 그리고 달러엔도 106.90.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가장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위안화는 6.98인데 원화가 1,200원에서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재미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맞다면 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금 ETF를 제 고객분들한테는 많이 사드렸어요.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KRX 금현물로 방향성을 좀 틀어드리고 있어요. 아, 금 사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금을 사실 거면 네. 국내에서 사시라고요. 이제부터는. 워낙 강세가 되니까? 네네. 그냥, 저 개인적인 사견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다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네. 근데 이제, 네. 원화 강세에 배팅 하는 것보다도 금의 방향성이 더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오를 거냐, 이거지. 인플레이션, 아, 네네. 맞죠. 맞는데, 원화가 평균적으로 지금 사실 긴 기간으로 보면 1200원이면 높은 가격, 그러니까 좀 싼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가? 네. 역사적인 평균 밴드로 치면?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 밴드로 치면은 한 1100원대 중반 즈음 네. 내외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 정도 되니까, 네. 그거를
만약 그렇게 갈 거면 그걸 굳이 놓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조금 있는 거죠. 주식도 미국 주식 살 바에 중국 주식 사는 게 낫겠네. 아까 김경환 의원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 주식 좀 사주세요, 좀. 아니, 이제 해외 투자를 하려면. 네. 중국 주식 요즘 좋습니다. 아, 네. 아 이거는 뭐 변동성 장난 아니고요. 빵빵 터집니다. 너무 네. 올랐나? 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물들은 뭐 그냥 큰 변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근데 금리 물은 쉽게 오를 것 같진 않는데, 국채, 그러니까 가격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네. 여기서 얘네들까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은, 아, 진짜 위험 자산을 완전, 네. 완전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제 오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언택의 대표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마존이 2.4%나 빠졌습니다. 아마존? 예, 네, 아마존이 2.4%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저기, 넷플릭스도 0.3%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구글도 0.2%. 얘 유튜브잖아요. 네. 예, 구글은 이제 유튜브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네. 얘도 좀 빠졌고, 칩 주식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애플은 0.69% 올랐고. 네. 애플은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팀이라는 게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냥 대표적인 수혜주니까 언택 수혜주가 아마존, 넷플릭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죠? 이번에 확 트래픽도 늘고 매출도 확 늘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기기가 덜 팔렸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다 돈 물어줬어요. 원하는 그 계약한 만큼. 아, 미니멈 개런티 한 거. 네, 미니멈 개런티 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써줄게. 애플은 저 유럽에서 순수한 것 때문에 재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써줄게 했는데 그건 뭐 금액으로 큰 금액 아니죠. 애플 입장에서는.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애플 기기가 안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언택 관련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합 회사라서 네. 조금 다른 언택에도 나쁘진 않지만 또 기기를 파는 게 주요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서비스 판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섞어서 보시면 되겠고 웰스파고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4.5%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칩 주식들은 엇갈렸는데 AMD는 1.1% 올랐고 엔비디아는 1.4%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올라서 1.9%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 주 한국 시장 한번 재미나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쵸. 그거죠. 잘 봐야 되겠군요.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